굉장히 신기하고 에그박사 감명 있게 읽은 책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바로 가시고기입니다. 장가시고기고 지금 우와 옆에 이렇게 가시가 달려 있어서 가시고기라는 이름이 붙였고요. 등에 보면 이렇게 가시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에그박사입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오늘 에그박사가 온 것은요,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에 왔습니다. 여기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또 동물 액침 표본 수장고, 동물 수장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가시죠. 박사님, 몇 마리 정도 있나요? 여기? 이곳에 에그박사가 듣기로는요, 무려 100만여 종의 동물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문이 열렸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밟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거든요. 자, 밟고. 오, 여러분 이거 끈끈이에요, 끈끈이. 이걸 왜 밟는 거죠, 박사님? 벌레, 곤충 친구들이 같이 무더울 수 있기 때문에 끈끈이를 통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는 진짜 살아있었던 식물, 동물 친구들을 다 표본해놨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에그박사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데요? 우와! 여러분 이곳이 바로 동물 수장고입니다. 오늘 에그박사가 거의 진짜 연구자가 된 것 같은데, 연구원이 된 것 같은데, 여기 어떤 우와 어떤 동물 친구가 여기 있을까요? 자,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빠빠빠. 여러분들 뱀이에요. 뱀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뱀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거대한 뱀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토종 뱀이에요. 알코올에 담겨져 있고요. 이게 표본입니다. 여러분들 표본이 곤충 표본처럼 건조시켜가지고 핀으로 꽂아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알코올에 담아가지고 하는 걸 액침 표본이라고 해요. 표본 하나로요, 이 친구가 어디 살았는지, 따뜻한 환경에 살았는지, 추운 환경에 살았는지, 물에 살았는지, 땅에 살았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의 이름은요, 그냥 일반 뱀처럼 생겼는데 무자치라는 친구고요. 이 표본 하나를 통해 가지고 이 친구가 물에 살고 있던 친구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발견한 곳은 아마 물이 있던 곳이었겠죠. 무자치가 있고 옆에는 또 다른 뱀이 있는데요. 자, 이 친구는 무시무시한 독을 가진 바로 독사라고 하죠. 쇠살모사입니다. 쇠살모사. 오, 진짜 형태를 보니까 무시무시한 독을 지금도 머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 쇠살모사가 큰 친구가 아니네요. 이 친구 좀 작은 친구네요. 작은 친구. 근데 표본으로 담겨 있는데도 금방이라도 에그박사를 공격할 것 같은 무시무시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그박사가 지금 여기 바로 안에 들어있는 무자치랑 쇠살모사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요 난태생이라고 해요. 알을 바로 뽕뽕 하고 낳는 게 아니고요, 뱃속에 알을 품고 있다가 부활하면은 새끼를 낳는 친구들입니다. 무자치는 물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쇠살모사는 땅에서 생활하는 친구입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는 곳이 다른 친구. 그럼 다른 친구들은 여기서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뱀 친구들을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에그박사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죠. 바로 양서류, 펄짝펄짝 뛰고 있는 양서류 친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충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서류, 오! 양서류 친구가 여기 있네요. 반대로네. 자, 이렇게 돌리면은 쉽게 여기 열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안에 또 굉장히 많은 양서류 친구가 들어있겠죠. 오, 자, 한번 열어볼게요. 불도 켜지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는요 양서류고요, 어떤 개구리 친구가 여기 표본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짠, 짜잔짠짠. 자, 층층별로 다 다른 종류가 채워져 있고요. 여기 있는데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자, 이 커다란 표본 속에는 바로 참개구리 친구가 표본 상태로, 액침 표본 상태에 들어있어요. 어? 여러분들 이거 참개구리 친구 원래 이 색깔 아닌데 이렇게 액침 표본이 되면요 원래 색이 아니고 색깔이 조금 변합니다. 자, 이렇게 색은 조금 변할 수 있지만은 그 유전자의 형태는요, 액침 표본 상태가 되면은 유전자의 형태는 그대로 오랫도록 보존을 할 수가 있어요. 형태도 보존이 가능하고요. 근데 색깔이 조금 바랜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자, 이 친구 또 다른 종류의 개구리 친구인데요, 바로 우와 이 통만 봐도 누군지 알겠어요, 에그박사가. 짜자자, 소리를 내는 황소개구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황소개구리는 우리나라 토종 개구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왜 있냐고요? 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친구들이 다 표본 상태로 보관이 되고 있어요.
외국에서 온 친구긴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여기 표본 상태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조금 이 황소개구리 친구 되게 조그만한데? 여기도 이렇게 조그마한 황소개구리도 있어요. 어린 친구인가봐 이 친구는. 그리고 위에는 또 다른 개구리 친구. 여러분들 이 친구 에그박사 기억나요? 이 친구 계곡 가가지고 잡으려다가 웅박사님이 놓쳤던 개구리 친구인데요. 바로 옴개구리입니다. 옴개구리. 여름철 계곡에서 놀기 끝판왕을 했었는데 거기서 개구리 나왔다가 놓쳤죠. 그 개구리 친구가 바로 이 개구리예요. 여러분들 잡아가지고 못 보여드렸는데 이 친구를 보면 그 등 쪽이요 두꺼비를 좀 닮았어요. 개구리인데 두꺼비에 등을 좀 닮은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통이 왜 다 비어있냐고요? 자, 여기는요 원래 백만여종이 보관이 가능한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연구하기 위해서 잡아서 채워놓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여기 에그박사 듣기로는 5만여종 정도가 보관이 돼 있다고 하는데 5% 정도가 지금 채워졌다고 해요. 100%가 채워지면 에그박사 꼭 다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서류가 있고 또 양서류고. 자 지금 에그박사가 있는 수장고는요 이번에 어류 쪽입니다. 어류 굉장히 신기하고 에그박사 감명 있게 읽은 책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바로 가시고기입니다. 장가시고기고 지금 우와 옆에 이렇게 가시가 달려 있어서 가시고기라는 이름이 붙였고요. 등에 보면 이렇게 가시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가시 형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몸에 보면은 무늬도 이렇게 쉽게 관찰할 수가 있네요. 무늬는 세로로 이렇게 무늬가 나와 있고 자 배 쪽을 한번 볼게요. 빠바바빠 배 지느러미가 있고 꼬리 쪽에도 보면은 세로로 이렇게 지느러미가 있잖아요. 이 친구는 바닥 쪽에서 많이 헤엄친다 보다는 물 쪽을 이렇게 헤엄도 같이 치는 친구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이 친구는요 책에도 봤듯이 되게 부성애가 깊은 친구예요. 아빠 물고기가요 둥지를 만들고요 거기다가 엄마 물고기가 알을 낳고 그 알이 클 때까지 아빠 물고기가 계속 옆에서 키워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보호하는 부성애를 가진 물고기입니다. 에그박스 나중에 커가지고 이렇게 가시고기 닮은 아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그박사가 여기 있는 연구원님한테 특별 정보를 들었습니다. 보고가 있는데 보고 한번 보고 가실래 하시더라고요. 보고가 여기 있다고요? 보고는 바다에 살고 있고 에그박사가 낚시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잡은 물고기 줄 알았는데 이곳에 보고가 또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빠바바바바바 여기 보이시죠? 보고 보고 친구가 바다에서만 사는 친구가 아니고요. 민물이랑 왔다 갔다 하는 귀수어예요. 귀수어. 귀수어가 뭔가요, 박사님? 여러분들 귀수어 에그박사 말했잖아요. 바다랑 민물이랑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귀수어라고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있다. 위에 보면은 우와 엄청 높은 곳에 이렇게 보고 친구가 또 표본으로 돼 있어요. 보고 친구들도 바다에서 잡은 게 아니고 바로 담수에서 잡은 친구들이에요. 자 지금 보이니 보거 이름은요 복섬인데요. 이 친구는 크기는 15cm 정도 자라는데 보거류 중에 가장 작은 보거입니다. 달걀 모양을 가진 친구가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자 이 친구도 보거라 가지고요 독이 있어요. 난소란 간장에 강력한 독이 있고요 그리고 식용에는 부적합한 종이에요. 자 이 수장구 에그박사가 꼭 보고 싶었던 친구 그리고 알려드리고 싶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어류인데요 어류도 되게 특이한 친구 되게 많아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어류는요 바로 납자루라는 이름을 가진 어류입니다. 물고기 친구죠. 이 친구는요 뭐가 특이하냐면은 생김새를 보면은 그게 물고기 같잖아요. 근데 이 친구 되게 특이한 방법으로 알을 낳고 종족을 번식한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알 낳냐면은 이 친구가 짝짓기를 한 다음에 산란거리 나와가지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조개 안에다가 알을 낳는 정말 특이한 친구예요. 민물조개고요 말조개인데요 이 말조개 안에다가 산란가를 넣어가지고 안쪽에다 알을 낳는 특이한 친구가 바로 납자루! 납자루입니다. 납자루 이쪽 안에 그러면은 납자루에 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자 이렇게 조개에다가 알을 낳는 이유는요 조개 껍질이 딱딱하고 공격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개 안쪽에다가 알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잠자리 친구들을 종류별로 보관해 놓는 것 같은데요. 잠자리 친구들 이렇게 많았나요? 에그박사 아는 물잠자리 알고 있고요. 왕잠자리, 장수잠자리, 독수리잠자리? 독수리잠자리도 있었어요? 오늘 에그박사가 국민 낙동강 생물자원관이어서요. 굉장히 많고 다양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동물 친구들을 액침 표본 상태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